저는 10대 때 슬프거나 우울하면 도서관에 가서 영화를 보곤 했습니다. 그냥 우는 것보다 슬픈 영화를 보면서 울면 슬픈 영화 때문에 우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입니다. 그러면 그냥 우는 것보다 더 나은 것 같았습니다. 그 시절 보았던 영화 중에 가장 슬펐던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는 파이란입니다. 이 영화 파이라는 최민식이 자신이 출연한 영화 중에 생애 최고의 영화라고 할 만큼 작품성이 뛰어난 영화인데요. 저는 그 당시 10대여서 어른의 세계를 다 알지는 못했지만 이 영화가 매우 감동적인 영화라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화의 시작은 푸른 바다와 출입국을 하기 위해 몰려든 인파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21살의 중국인 여인 파이란이 있습니다. 파이란은 푸른 꿈을 안고 한국에 오게 됩니다.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위장 결혼이 필요했는데 강제는 돈을 받고 누군지도 모르는 파이란을 자신의 호적에 올려줍니다. 그리고 파이란이 누구인지 관심조차 갖지 않죠. 그리고 1년 후, 날건달 강제는 참으로 한심하게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인천 뒷골목을 전전하는 삼류 건달입니다. 그에게 인생의 목표나 희망, 꿈, 사랑 따위는 없으며 살아야 하는 이유 따위는 없습니다. 그저 근근히 습관처럼 관성처럼 인생을 살아갈 뿐이죠. 그는 고등학생에게 성인 비디오를 팔다가 열흘간 구치소에 갇히거나 쓸데없는 공갈을 하며 돈을 뜯어내며 근근히 살아갑니다. 어차피 인생은 나아지지 않고 인생이 나아진 적도 없고, 돈이 생긴다고 그걸 모아서 꿈을 설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돈이 생기면 바로바로 경마장에 가서 돈을 탕진하고, 인생의 모든 시간을 오락실에서 때우는 있으나 마나한 그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의 친구 용식은 일찌감치 조직의 보스가 되었지만 그는 까마득한 후배한테도 무시당하기 일쑤고 잘해봐야 나이트 삐끼 노릇이나 할 뿐입니다. 희망이라고는 없는 밑바닥 인생의 강제. 그러다 그는 친구 용식과 함께 있다가 우연히 용식의 살인 현장에 함께 있게 되고 용식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자신 대신 감옥에 들어가주면 배를 살 돈을 주겠다고 반강제적인 부탁을 합니다. 강제는 배한척 앞세우고 고향으로 가겠다는 생각으로 용식의 협박 같은 부탁을 들어주기로 하죠. 어차피 그의 매일매일이란 희망 없는 반쪽짜리 인생일 뿐이니까. 그렇게 비장한 결심을 한 강제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생깁니다. 그것은 자신이 기억도 못하는 한 여자의 죽음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파이란으로 그가 1년 전에 위장 결혼을 해준 중국인 여인이었습니다. 애석하게도 그는 까마득히 파이란을 잊고 있었고, 파이란을 기억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런 그가 파이란의 마지막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그가 파이란의 위장 결혼을 해준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는 직업소개소에서
돈을 받기 위해 자신의 호적을 내어주었고 파일 안에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여인의 죽음이라니. 강제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호적상 아내인 죽은 여인의 마지막을 따라가게 됩니다. 사실 파이라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한국에 왔었습니다. 직업소개서에서 자신이 팔려가는 것도 모른 채 말이죠. 직업소개서에서는 파이란을 유흥업소로 넘겼었습니다. 21살의 중국인 여인 파이란은 세상의 물정을 몰랐죠. 그녀는 희망을 안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기대하며 한국으로 왔지만 현실은 처참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터라 주변 사람들의 말은 알아듣기 어려웠고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현실은 처참했죠. 파이라는 유흥업소에 넘겨졌는데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게 너무나 두려웠던 파이라는 한 가지 꾀를 내어 스스로 혀를 깨물어 피를 뱉어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파이란이 병에 걸렸다고 생각한 유흥업소 사장은 파이란을 내쫓고 파이란을 팔아넘겼던 경수는 어쩔 수 없이 파이란을 바닷가의 세탁소에 넘겨버립니다. 파이란은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이겨냅니다. 파이란에게 있어서 삶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는 것이었습니다. 매 순간 버티고 버티는 것이었죠. 그런 파이란에게 힘이 되어주는 건 다름 아닌 강제였습니다. 힘든 현실을 살아가는 파이란은 아이러니하게도 팍팍한 현실을 살면서도 세상에는 착하고 친절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이라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파이라는 직업소개서에서 강제가 생각 없이 던져주었던 빨간 스카프를 언제나 메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강제는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파이란이 믿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다름 아닌 강제입니다. 한 번도 대화를 나눠본 적 없는 강제가 파이란의 유일한 희망이고 친절한 사람입니다. 파이란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래야 간신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 선의를 가진 자신을 도와준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믿기에 파이라는 팍팍한 현실을 버티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갓 빨래한 빨랫감처럼 하얗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파이라는 그렇게 아무런 욕심도 낼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사랑을 품으며 살아갑니다. 파이라는 사랑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 번도 제대로 만난 적 없는 강제를 말입니다. 파이라는 강제를 친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 자신과 결혼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파이라는 강제가 자신과 위장 결혼을 한 것이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강제가 자신과 결혼해 준 것에 고마워합니다. 그런 파이란에게 비극은 찾아옵니다. 바이러스성 급성 간염에 걸려 죽음을 앞두게 된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파이란은 단 한 번 강제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의 강제는 경찰에 끌려가고 있어서 둘은 대화조차 나누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죽음을 앞둔 파이란은 매일 밤 강제의 증명사진을 꽂아둔 액자를 앞에 두고 한글을 배워갑니다. 강제에게 편지를 쓰기 위해서입니다. 액자 속 강제는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파이라는 강제가 친절한 사람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죽음을 앞둔 파이라는 강제에게 편지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파이란이 죽고 나서야 강제에게 전해집니다. 강제는 뒤늦게 파이란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파이란이 자신을 얼마나 순수하게 사랑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강제는 충격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여태껏 강제의 삶에서 그를 사랑해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강제의 삶에서 그 누구도 강제를 사랑해주지 않았고 그 누구도 강제를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주지 않았습니다. 강제 스스로도 자신의 삶을 소중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그저 다들 강제를 쓸모없는 인간, 깡패, 날강도, 양아치쯤으로 생각할 뿐이었죠. 딱히 언제 죽어도 아쉽지 않고 슬프지 않을 딱 그런 정도의 인간. 그래서 강제는 더 발악하듯 의미 없는 삶을 악착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러다 뒤늦게 누군가 자신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강제는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좋은 사람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파이란이 힘든 현실 속에서도 자신을 사람이라 믿어주고 사랑이라 꿈꾸었던 걸 알게 된 것입니다. 희망이 없던 강제의 인생에서 강제를 희망으로 여긴 누군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강제는 파이란이 일했던 세탁소를 찾아 파이란이 얼마나 외롭게 죽어갔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한 건 자신의 빨간 스카프와 약봉투 그리고 작은 손거울입니다. 강제는 그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비춰봅니다. 세상 풍파에 다를 대로 달아버린 자신의 얼굴을 말이죠. 강제는 뒤늦게 파이란이 남기고 간 편지를 읽게 됩니다. 강제 씨에게 이 편지를 강제 씨가 부실이란 하신이 없어 부치지 않습니다. 이 편지를 보신다면 저를 봐주러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나는 좋습니다. 너무나 잠시였지만 강재 씨의 진저 고맙습니다. 강재 씨에 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보고 있는 자리에 강재 씨 좋아하게 됐습니다. 좋아하게 되자 힘들게 됐습니다. 혼자라는 게 너무나 힘들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신은 항상 웃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 모두 친절하지만 강재 씨가 가장 친절합니다. 나와 걸음에 주셨으니까요. 강재 씨, 내가 죽으면 만나러 와주실래요? 만약 만난다면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의 아내로 죽는다는 건 괜찮습니까? 음사불에서 죄송합니다. 제 부탁은
이것뿐입니다. 강재 씨,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서 죄송합니다. 세상 어느 누구보다 사랑하는 강재 씨, 안녕. 편지를 다 읽은 강재는 오열합니다. 그 어떤 서름에도 울지 않고 화내지 않고 속없이 실실 웃던 강재였지만 그는 한 번도 자신이 사랑하지 않았던, 좋아하지 않았던, 잘해주지 않았던 파이라는 향에 눈물을 흘립니다. 강재가 아득바득 살았던 건 자신의 삶이 소중해서가 아니라 소중하지 않아서였기 가능했던 것입니다.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았고 죽지 못해 살았고 관성처럼 살았고 살아는 봤는데 죽어는 보지 못해서 그냥 저냥 살았던 강재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이 소중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강재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에서 살아보기로 결심합니다. 파이란의 사랑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인천으로 돌아간 강재는 용식이 했던 반협박 같은 부탁을 거절합니다. 용식 대신 감옥에 가지 않겠다고 말하죠. 그러자 용식의 얼굴은 일그러집니다. 앞에서는 알겠다고 하지만 뒤에서는 강재에 대한 보복을 결심하죠. 그렇게 강재는 삶을 결심하고 친구 경수의 집으로 갔다가 비디오 테이프 중에서 파이란 비디오를 보게 됩니다. 거기서 파이란은 라면서 바닷가에 서서 노래를 부르고 그 모습을 강재는 슬프게 웃으며 봅니다. 그런데 그때 강재의 목을 조르는 누군가, 용식이 부른 수아가 강재의 목을 조릅니다. 자신을 대신해 감옥에 들어가라는 요구를 거절한 것에 대한 보복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강재는 아름다운 여인 파이란이 부르는 노래를 들으며 죽어갑니다. 생애 마지막에 강재가 느꼈던, 보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사람의 엇갈린 사랑은 이렇게 막을 내리지만 삶에 대한, 사랑에 대한 회한은 쉽사리 멈추지 않습니다. 세상이 험난할 때 사람은 살기 위해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험난한 삶 속에서 그래도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 있다고 믿는 것과 그런 것 따위 없다고 생각하며 제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파이라는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 있다고 믿으며 살아가고 버텼고 강재는 그런 것 따위 없다고 믿으며 살아가고 버텼습니다. 둘 다 살아가기 위한 생존 방식이었지만 결국 파이란의 믿음이 강재에게 닿게 되었습니다. 파이란이나 강재가 그랬듯 우리의 삶은 너무나 험난하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살아가기엔 너무나 벅찹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친절하고 사랑할 사람을 두거나 그런 것 따윈 없다고 믿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 옳고 그른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순간에조차 누군가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게 꼭 자신의 삶이 가치 있다고 여겨서가 아니라 오히려 가치 없기에 습관처럼 살았던 그 인생이 누군가에겐 소중하고 고맙고 친절할 수 있음을 이 영화는 말해줍니다. 강재의 죽음은 비극적이지만 파이란이 말해준 사랑은 그 죽음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여기까지 스토리텔러였습니다.